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16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간 옛날 노래이긴 한데 신나는 리듬을 배워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배울 곡은 조용필 씨가 부른 고추잠자리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기본적으로는 디스코 리듬이에요. 디스코 리듬은 4분의 4박자 하나, 둘, 셋, 넷이 각각의 박자에 쿵쿵쿵쿵 이렇게 킥베이스 드럼에서 발로 밟는 베이스가 쿵쿵쿵쿵 들어가고 그 사이에 쿵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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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디스코 리듬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신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기타에 펑크 리듬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F로 시작하는 펑크랑 P로 시작하는 펑크는 달라요. P로 시작하는 펑크는 뭐 노브레인이나 아니면 크라잉넛 같이 이렇게 막 아우 아 모르겠다 죽자 하고 달리는 그런 느낌의 음악을 말하는 거고 F로 시작하는 펑크는 굉장히 세밀한 느낌으로 짱 짝까 짝까 짠 이런 식으로 리듬을 연주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통기타로 연주하는 것과 일렉기타로 연주하는 것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를 보시면 E 마이너 그리고 E 마이너 메이저 7이라고 나와 있죠. 메이저 7은 메이저 키에서의 일곱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 네, 도레미파솔라시가 장조예요. 장조에서 일곱 번째 시. 이거는 도레미파솔라시 도. 도보다 파르민 도보다 반음이 낮죠. 근음보다 반음이 낮은 게 메이저 세븐이에요. 그래서 E 마이너에서 지금 4번 줄 E 프렛 약지로 잡고 있는 게 미인데 요거를 검지로 1 프렛으로 바꾸면 미보다 반음 낮은 레 샵이 되면서 E 마이너 메이저 세븐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세븐은 근음보다 한음이 낮아요. 그래서 메이저 세븐에서 반음을 더 내려주면 E 마이너 세븐. 자, E 마이너, E 마이너, 메이저 세븐, E 마이너 세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 코드. 그리고 C 메이저 세븐은 C 코드에서 검지를 떼죠. 그 다음 B 마이너 세븐. 그 다음 E 마이너 애드 9이라고 나와 있는데 E 마이너 애드 9은 나인은 아홉 번째 음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다시 도레미파로 생각해 보시면 도레미파솔라시 도 도가 파음이에요. 그리고 레 구음이죠. 도와 레 한음 차이입니다. 그래서 E 마이너의 E 미보다 한음 높으면 파 샵이에요.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E 프렛 파 샵을 잡아주면 E 마이너 애드 나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 코드가 나오죠. 방금까지 배웠던 코드들은 노래의 느린 부분에서 사용할 코드들이고, 하이 코드들은 빨라지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코드들이에요. 먼저 B7, 7프렛이죠. 그리고 7프렛 지금 B7은 위쪽에서 잡는 윗코드,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제 E마이너. E마이너 코드, 그리고 그 자리에서 E7도 나옵니다. 그리고 5프렛으로 내려가서 A 마이너 이렇게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곡은 펑키 리듬으로 배워볼 텐데 통기타로 연주하는 것과 일렉기타로 연주하는 게 조금 달라요. 통기타로 연주하는 경우는 통기타 하나로 이 곡의 반주를 한다는 생각으로 저음부부터 고음부까지 6줄을 골고루 다 쳐줄 거예요. 그리고 일렉기타 같은 경우는 어떤 밴드의 한 파트를 맡아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렉기타는 고음부만 칠 겁니다. 일렉기타 연주는 이따가 배울 거고, 먼저 통기타로 연주하는 펑키 리듬 한번 볼게요. 보시면, 딴다, 딴다라, 다가단, 딴다라. 네, 일단 뮤트 제외하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리듬을 읽을 때는 먼저 한 박자 단위로 이 리듬을
영어 단어처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박자에 나오는 전8분 음표와 16분 음표 같은 경우는 딴따 이렇게 있는데, 이걸 뭐 16분 음표로 네 개로 나누면 따아안따, 네, 따아안따 이렇게 읽어지는 거를 연결해서 딴따딴따딴따딴따 이렇게 읽으면 되고, 두 번째 박자는 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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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박자는 다가 딴 다가 딴 다가 딴 다가 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읽어보면 딴다 딴다라 다가 단 딴다라 딴다 딴다라 다가 단 딴다라 이렇게 됩니다. 먼저 왼손 뮤트 하고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딴다 딴다라 다가 단 딴다라 딴다 딴다라 다가 단 딴다라 딴다 딴다라 다가 단 딴다라. 자, 이렇게 되고, 이 곡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빨리 칠 거예요. 요 정도 속도로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딴다 단다라 다가 단 딴따라 딴다 단다라 다가 단 딴따라. 자, 요건 잘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리듬에 보면 뮤트가 많이 있어요. 뮤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딴다 딴따라 하면서 액센트가 들어가 있고, 다가단 딴따라, 네, 이 부분에도 액센트가 들어가 있죠. 액센트가 들어간 부분에서만 힘을 딱 주고 그 사이에서 힘을 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마이너로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처음에 딴다 친 다음에 액센트 부분에서 힘을, 왼손에 힘을 딱 줘서 딴 치고 나서 이제 힘을 뺍니다. 다라, 그 다음 다가단 딴따라로 가는 동안 힘을 서서히 이제 주는 거예요. 다가단 딴따라 이렇게. 요거 느리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이걸 조금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잘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첫 번째 줄, 뭐 E마이너, E마이너 메이저 7, E마이너 7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전주 부분인데, 이 부분은 느리게 연주하는 부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 코드 하나 나올 때마다 그냥 드르릉 이렇게 하면서 A, 둘, C, 둘, 셋, 넷, 한번 더. 둘, 셋, B 마이너. 네, D 마이너.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마나는 하면서 노래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앞부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지루하죠. 혼자서 기타로 연주할 때는. 그냥 혼자서 연주하실 때는 E 마이너 한번 쫙 긁어서 아마나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아마나는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코드가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코드들이 있으니까 한번 요 부분 같이 해볼게요. E 마이너부터
시작. 하나, 둘, 메이저 세븐, 넷, 마이너 세븐, 에이. 둘, 하나, 둘, 셋. 한번 더. 둘, 셋, 넷, 비 마이너 세븐.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만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이제 아홉 번째 마디부터 아까 연습했던 펑키 리듬으로 연주를 할 겁니다. 코드 보시면 B7. 아만하는 B7. 아직은 E마이너. 그 다음 E7이 들어오죠. E마이너에서 단다단 타카. E7으로 다가단단 타카. 그 다음 어린가 봐 A마이너. 그 다음에 그런가 봐 E마이너. 네, 이렇게입니다. 코드는 뭐 요거 이상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 보시면 E7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아랫줄 부분은 조금 더 쉽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부분 연주를 조금 느리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요 정도 속도로 할게요. 하나, 둘, 셋. 아만하는 세븐.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갑자기 보고 싶지. 아만하는. 네, 이렇게 하면서 2절 부분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요 정도. 하나, 둘, 셋. 아만하는. 식으로 연주됩니다. 자, 이 부분 연주하셨으면 뭐 다른 부분은 특별히 연습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요 빠른 리듬이 끝나고 21마디 부분 내려오시면 여기는 느려요. 아까 전주 부분하고 코드가 똑같은데 요건 전주 부분에서는 그냥 코드가 나올 때마다 한번 짠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한 박자 단위로 E마이너로 딴, 딴, 메이저 세븐, 딴. 이마이너 세븐, A, C 메이저 세븐,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 이 부분 음이 너무 높아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지금 보고 있는 21마디부터 아랫줄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따러 왔다가 심해졌으면 작은 날셋넷 하나 둘셋 B 마이너 세븐 둘셋 심해져 세븐 나는 어디로 셋넷셋넷 하나 둘셋넷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아랫줄에서도 느린 부분이 두 줄이 더 반복됩니다. 그 부분도 이런 식으로 연주하면서 넘어간 다음에 33마디 끝에서 두 번째 E마이너 애드나인 잡으면서 고추장자리 셋, 넷, 하나, 둘, 셋, 아만하는 아직은 다시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렉 기타 리듬을 배워볼 텐데요. 일렉 기타는 통기타랑 울림이 달라요. 만약에 이렇게 방금 우리가 연습했던 것처럼 코드를 잡고 여섯 줄을 다 이렇게 치면 소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뭐 파워 코드처럼 저음부만 치거나 고음부만 치거나 이렇게 음역대를 골라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하이 코드를 다시 잡아야 돼요. 약식으로 잡아야 돼요. 자, 먼저 B7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잡았지만 이렇게 잡지 않고 검지를 내려서 검지로 1, 2, 3번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약지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중지가 지금 3번지를 잡고 있죠. 검지가 1, 2, 3번지를 7프렛 잡고 있고 중지로 3번지를 8프렛 맞나요? 네, 3번지를 8프렛 이렇게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았는데 왠지 4번지를 건드릴 것 같다. 불안하면 검지를 살짝 올려서 4번지를 뮤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뮤트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B7 치셔도 되고 아니면 약지랑 새끼손가락까지 다 잡아서 그냥 B 코드로 잡아도 돼요. 이렇게. 네. B 코드 잡고 대신 치는 건 1, 2, 3번지를만 칠 거예요. 약지랑 새끼손가락 잡아주는 건 윗줄을 건드릴 때를 대비해서 코드를 잡아주는 것도 있고 뮤트 할때또 뮤트도 같이 해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만 잡겠습니다. 네, B7 이렇게만 잡을 거고 그다음 E 마이너 같은 경우도 검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중지 2번 줄, 약지 4, 새끼손가락 3. 네, E 마이너 이렇게. 뭐 4번 줄은 안칠 거니까 약지로 그냥 3번 줄. 이렇게만 잡아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다음 나오는 E7도 새끼손가락만 살짝 옮겨서 E7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리고 A마이너는 검지를 그대로 5프렛까지 내려서 네, 3이 1번 줄 5프렛만 잡고 검지 끝이 4번 줄에 살짝 걸리게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뭐 불안하시면 약지랑 새끼손가락으로 5번 줄 4번 줄 네, 이게 A마이너죠. A마이너인데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어쨌든 치는 건 1, 2, 3번 줄 정도만 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렉 기타로 연주할 때 리듬은 뭐이 곡의 원곡이나 조용필 씨 공연 실황을 들어보면 기타 연주자가 연주하면서 약간씩 리듬이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패턴으로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일렉 기타의 리듬은 이렇게 됩니다. 자, 리듬을 먼저 읽어보면 은따 으단 딴 따단 따라 으따 으단 딴 따단 따라 으따 으단 딴 따단 따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X표 쳐진 부분은 뮤트죠. 먼저 뭐 B7으로 해보면 으따 으단 네, 두 박자까지 쳤습니다. 으따 으단 그 다음에 딴다단 차카 네 이렇게 됩니다. B7 먼저 잡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 박자에 딴다 할때 보면 앞에 짝대기가 하나 그어져 있죠. 이거는 코드를 1프렛 앞에서부터 당겨오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뭔가 리듬이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자, B7 잡고 먼저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되고 약간 빠르게 해볼게요. 요 정도 속도로 하나, 둘, 시작. 자, 잘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아홉 번째 마디 첫 번째 코드 B7 방금 연습했던 코드인데 천천히 한번 더 해볼게요. 요 정도. 하나, 둘, 시작.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E 마이너랑 E7 코드가 두 개죠. 그래서 E 마이너로 치고 난 다음에 1프렛 내려서 E 마이너 지금 7프렛 검지가 7프렛 잡고 있는데 1프렛 내려서 여기서 E7 모양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조금 천천히 요 정도 속도로 시작. 자, 한번더 시작. 그다음 A 마이너는 검지 그대로 내려서 A 마이너. 자, 이렇게 검지 하나로 1, 2, 3번 줄 5프렛만 잡아도 되고 중지 약지 이렇게 잡아줘도 됩니다. 하지만 치는 건 어쨌든 1, 2, 3번 줄만 치는 거예요. 자, A 마이너 시작. 한번 더 시작. 그 다음 E 마이너 시작. 자, 이렇게 됩니다. 아랫줄에는 E7은 없어요. 그래서 아랫줄은 오히려 더 쉬울 거고. 자, 그러면 아홉 번째 마디부터 아래쪽으로 천천히 먼저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다만 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요 정도로. 하나, 둘, 시작. 자, 잘 되시나요? 뭐 다른 부분은 통기타 연주하는 거랑 같습니다. 전주 부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29마디 부분 같은 경우 이게 너무 심심하다 그러면 E 마이너를 근음을 4번 줄부터 써서 E 마이너에서 4번 줄 2프렛이죠. 그다음 E 마이너 7에서는 4번 줄 1프렛. 그리고 E 마이너 7에서는 개방향. 그리고 A에서 5프렛. 아, 5번 줄. C 메이저 7도 5번 줄. 뭐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를 하면서 한 마디를 채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기타가 가장 빛나는 부분은 요 리듬 연주할 때요. 요거. 이 연주할 때고 나머지 부분에는 일렉 기타는 크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몇초 동안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용필 씨가 부른 고추잠자리를 배워봤습니다. 통기타와 일렉기타의 차이점을 조금 느껴보는 시간이 되셨죠? 물론 통기타로도 방금 연습했던 일렉기타 리듬을 연주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거는 혼자서 연주하실 때보다는 뭐 최소한 옆에서 다른 기타가 리듬을 진행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옆에서 약간 뭐랄까 양념처럼 끼어든다. 라고 할때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건 괜찮지만 혼자 연주하실 때 이렇게 일렉 기타 연주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별로예요. 소리가 너무 짹짹거려서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통기타로 하실 때는 아까 연습한 것처럼 여섯 줄다 치는 방향으로 하시고 일렉 기타로 연주하실 때는 여러 악기들과 합주하거나 뭐 아니면 뭐 반주기 같은 거 사용해서 연주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